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02회 전산세무이급 이론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회 전산세무이급 이론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4일 날 시험을 봤죠. 예, 전산세무이급. 먼저 이 해설 강의에 앞서서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제를 좀 보면요. 재무액의 다섯 문제, 원가액의 다섯 문제, 부가가치세 세 문제, 소득세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계산형은 네 문제, 이론서술형 문제는 열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상중하, 요거는 뭐 제 좀 주관이 들어가는데 상위 다섯 문제, 중위 아홉 문제, 하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됐네요.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제가 상으로 분류했는데 사실 중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계산이 좀 있기 때문에 어째 상으로 좀 분류해봤어요. 자, 2022년 세무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산하시오. 어쨌든 재고자산이 있으니까 우리 상품 팁박스 그려야 되겠죠. 뭐 재고자산 계정. 자산이니까 뭐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재고 10만원 기초 자리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액이 65만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매출액을 통해서 80만원이죠. 매출액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추정해야 되겠죠. 이 매출 총이익률이 25%니까 매출원가율은 75%가 돼요. 80만원 곱하기 75%가 매출원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원가가 얼마 나오냐면 60만원이 나오죠. 이걸 통해 재고자산이 얼마라고 알 수 있냐면 15만원에 재고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제 재고가 얼마 있어요? 13만원이 있죠. 요 차이를 감모손실로 보는 거죠. 요 둘의 차이. 그래서 2만원이 감소했다. 그래서 2만원이 감모손실이다. 요 정도에서 풀리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난도는 상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예. 답이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자, 그래 같이 한번 해봤고요. 예. 자, 2번 문제도 상으로 좀 분류했는데 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물어봤네요. 1번 부채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번이 옳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데 자 보고기간 종료일 기말이죠. 이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유동, 1년 이후는 비유동으로 분류하죠. 2번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게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있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의 경우에는 설사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유동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채무를 말한다. 자, 이 설명은 매입채무에 대한 설명이고요. 미지급금은 우리가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죠. 4번 부채의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뭐 2번 지문 같은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지긴 해요. 예. 3번은 유동부채를 물어보는 거죠. 보시면 단기차입금이 유동부채죠. 그리고 미지급 비용 역시 유동부채가 되고요. 반면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차입금은 얘는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선급비용은 유동자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유동부채. 유동부채의 합계액을 물어본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억 500만 원이고
퇴직급여하고 여기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가 되겠죠? 선급 비용은 유동은 맞아요. 근데 유동 부채가 아니라 유동 자산이죠, 얘는. 그래서 문제에서 뭐예요? 유동 부채로 물어봤으니까 1억 5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도 난이도를 상으로 분류했는데요. 볼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유형 자산의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환에 대해 물어보고 있네요. 1번 이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 자산 취득 원가. 자,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 이거는 아실 거고요. 2번 이종 자산의 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불확실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해요. 그 2번. 3번은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고려하죠. 4번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감정평가가액이다. 답이 4번인데 조금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공정가치라고 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치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는 감정평가가액이라 했으니까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조금 까다로워 문제가. 상으로 분류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전산 세무 2급으로 비교했을 때 이름만 놓고 보면 배기해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5번 문제. 다음은 재무제표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3개 있죠. 암기할 때 우리가 기계기라고 해서 암기해요. 기가 기업 실체에 대한 가정, 개가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 그리고 마지막 기가 기관별 보고에 대한 가정을 말하죠. 발생주의에 대한 가정은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에요. 내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내용은 얘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발생주의에 대한 거는 우리 기본 가정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보시면 재무회계가 5문제 출제됐는데 상해 문제가 3개나 있었으니까 재무회계가 그래도 조금 난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은 드네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원가액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의 제조활동 관련된 물량흐름 평균법을 가정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얘는 공손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공손 문제가 나오면은 제공품 물량을 좀 그려주세요. 자산이니 뭐 차변 증가 대변 감소하는데요. 자, 물량을 좀 체크하면 기초가 2,000개, 착수가 8,000개, 완성이 9,000개네요. 그리고 기말이 500개예요. 이걸 통해 공손이 500개란 걸 알 수 있죠. 일단 말로 된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1번은 공손품에 대한 정의죠. 공손품이란 폐기처분 또는 매각처분 이외에는 용도가 없는 불합격품. 이게 뭐 정의가 맞고요. 4번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공손수량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선입선출법으로 하든 평균법으로 하든 공손의 수량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2번을 풀어볼게요. 만약에 정상공손이 완성품의 3%다. 그러면은 정상공손이 완성품이 9,000개니까 여기에 3%다. 270개가 돼요. 그럼 비정상공손은 나머지 230개가 되는 거죠. 그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3번은 여기 정상공손이 완성품의 5%다. 9,000개의 5%다. 이렇게 된 거죠. 450개가 되고 나머지가 비정상 공손이 되니까 500개 중에 나머지니까 50개가 되죠. 그래서 3번은 또 여기서 옳은 말이 돼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공손 문제 푸는 거예요. 수량 파악하고 검사 시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검사 시점이 있는 공손이었다면 이제 상으로 분류했는데 검사 시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으로 분류했어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무료 합격! 7번 문제 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본 문제고 원재료도 기초가 있으니까 원재료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원재료. 그 제공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으니까 제공품에서 끝날 수 있겠네요. 데이터를 옮겨 볼게요. 기초 원재료가 50만원. 매입액이 120만원. 기말 원재료가 5만원. 165만원이 이제 직접 재료비란 걸 알 수 있겠죠. 원재료 사용액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의 제공품이 40만원. 기말 제공품이 50만원. 직접 재료비는 얘가 넘어오는 거니까 165만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비가 200만원 나왔네요. 그 제품까지 갈 필요 없네요. 모두 나왔으니까 차변합계에서 여기 50만원 뺀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뭐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505만원이 나와요. 505만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얘가 답이다. 근데 얘는 뭐 옮기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뭐 계산을 하지만은 답이 2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푸는 문제가 7번 문제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부분 점수 Q&A 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특히 전산세무 2급이 질문이 많죠. 왜냐면 우리 실기에서 연말정산이나 아니면은 부가세 신고서식 같은 게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부분 점수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아 이렇게 실수도 하는구나 는 질문도 좀 안타까운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이 이제 좀 받게 되는데 어쨌든 뭐 제가 시험 전산세무에게 시험이 있는 날은 웬만하면 일정을 좀 비워두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그래도 좀 뭐 즉시 막 바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래도 뭐 질문하신 다음에 늦어도 뭐 웬만하면 한 시간 안에 답변을 달라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워낙 또 질문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 250개 정도의 답변을 단 것 같아요. 어제 하루에만 뭐 오늘도 뭐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전산 세무에게 제가 강의 때도 강조를 좀 드리는데 어쨌든 이론에서 12개 이상을 득점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서 36점 이상을 득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연말 정산하고 부가세 신고서는 완벽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까다로운 것들이 한두 개 껴 있어서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론도 여러분들이 좀 더 철저히 해서 12개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을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가 있다. 옳은 말이죠. 기본 원가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 합계를 말하니까요. 2번은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 고려할 때 필요가 없는 원가. 답은 좀 쉽게 나왔네요. 2번이 답이고요. 자, 이 설명은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얘는 매물 원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매물 원가가 나왔다라면 딱 두 가지 보면 돼요. 과거에 발생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여기 매물 원가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3번 해피블룸 원가. 요거는 사실은 우리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범위를 좀 벗어나긴 하는데 이게 의사결정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눈두장 찍어오면 어떤 의사결정 하더라도 절약할 수 없는 원가죠. 해피가 안 된다 이런 거지. 해피 가능 원가라는 건 그 의사결정으로 해피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여기 며칠 문을 닫게 됐어. 그래도 해피 가능 원가와 해피 불능 원가로 나눌 수 있다고요. 뭐 전기 요금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겠죠. 그럼 해피 가능 원가가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내가 문을 닫든 열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해피 불능 원가라고 말하겠죠. 4번 변동비의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8번은 약간 하로 분류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면에선. 9번도 중하 정도 돼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가 제공품, 그러니까 얘는 원재료 계정과 그다음 제공품 계정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론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재료나 제공품이 아니란 제품이다. 그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가 없는 정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원재료는 원재료 계정에서 알 수 있죠. 2번 기말 제품은 제품 계정에서만 아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반면에 3번 제조 공정의 노무비 발생액은 제공품 계정에서 알 수 있겠죠. 4번 기말 제공품도 제공품 계정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예. 10번은 좀 하로 분류했어요. 얘는 좀 쉽게 나왔더라고요. 다음은 원가 배부에 관한 설명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 부문들 간의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 배부 순서를 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단계 배분법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배분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선순위로 특정 보조부문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된 후 1차 배부 땐 배분한다는 거죠. 다시 역으로 배분을 고려하지 않는 2차 배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액의 부분은 좀 쉽게 나왔어요. 사실은 재무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6번도 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고요. 7번도 뭐 노멀하고 8번 쉽고 9번 쉽고 10번도 쉽게 나왔기 때문에 재무액계가 상위 3개가 출제돼서 좀 어려운 듯 하지만은 원가액에 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액계 2개 정도 틀렸다 하더라도 원가를 다 맞춰갖고 이제 어느 정도 점수를 커버를 해야 되겠죠. 예. 12개를 목표로 하면 돼요. 12개 이상만 맞추면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론에서 12개 맞추면 돼. 12개 이상. 이게 24점이에요. 실기로 본다면은 실기에서는 일반 점표 입력 메인 매출 점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 여기서 이게 45점 몇 점이죠? 36점 이상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예요? 여기서 3개. 45점 중에서 3개. 그러면 여기까지가 60점이에요. 10점만 더 받으면 돼. 10점. 나머지 부가세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얘가 10점이고 얘가 15점이잖아요. 만점이. 이 중에 10점 이상만 맞으면 돼. 얘. 물론 쟤네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일단은 12개 이상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11개만 돼도 22점이 되면 12점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분 점수를 하나 더 맞춰야 되거든요. 예. 자, 11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뭐 중이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이 부동산이 있는 장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겠죠.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따로 제품에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하는 장소는 제외하죠. 3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각 건설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자, 여기는 얘네들이 같이 있죠. 여기 3번은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 얘네가 같이 있죠. 그래서 얘는 전국 여기저기에서 막 건설하고 부동산 사고 팔고 그리고 운수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죠. 중요하죠. 얘는 또 총론에 있는 건 또 맞춰야 되잖아. 개인은 업무 총괄 양토가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4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예. 자, 답이 그래 3번이 된다는 얘기죠. 예. 총론에서 나왔고 어떻게 본다 뭐 납세지 사업장 물어보는 거니까 쉬운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12번은 제가 난이도를 상으로 한 이유가 이게 약간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돼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올해 개정이 아니라 사실은 작년 개정이죠. 작년 개정.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이죠, 사실은. 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간이 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 가세자도 예정 부가 기간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개인하고 똑같죠. 우리 법인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다 신고를 하잖아요. 예정 확정을 개인은 예정 고지를 하되 확정 신고하고요. 근데 예정 고지할 때 개인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할 수도 있죠. 사업 부진 등으로 뭐 이런 사유가 해당이 됐을 때 간이도 똑같아요. 다만 간이의 경우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1기, 2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정고지 한 번, 그리고 확정신고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죠. 1년 동안. 2번은 일반 가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 2번이 답이죠. 일반 가세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고요. 간이가세자도 두 타입이 있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타입, 그리고 뭐 4,800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4,800에서 8,000만 원 그 사이에 있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를 일반 가세자랑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거죠. 3번 일반 가세자는 법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간이가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것도 개정된 내용에서 중요한 거죠. 일반 가세자는 당연히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나 간이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일반 가세자는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만 간이가세자는 매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작아도 환급세액이 없다. 옳은 말이죠. 그래서 일반 가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이 발생하죠. 간이는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죠. 부가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의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도 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간이가세 포기 제도가 존재하는 거죠. 자, 답이 2번이고 예, 좀 개정된 내용을 물어봤다. 3번도 공급시기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맞죠? 2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면 인도한 때, 이동이 불가능하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한 거죠. 3번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이게 장기 할부 판매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는 셋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이 셋은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조건부 판매 이런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고 또 공급 가액도 똑같잖아요. 과세 표준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그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들은 같이 간다. 만약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얘랑 누가 같이 가요? 뭐 선세금 그러니까 먼저 임대료 내고 뒤에 내고 이렇게 내는 거랑 얘가 같이 가죠.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 간주 임대료랑 누구랑 같이 가요? 선불 임대료랑 후불 임대료 얘네가 같이 가죠. 또 자 소득세 문제 볼게요. 아 부가세 문제 약간 볼까요? 부가세도 어렵지 않았어요. 11번도 뭐 좀 중하 정도. 12번은 중상 정도. 13번은 얘는 중하 정도. 그러니까 부가세도 거의 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1번 종교 관련 종사자 해당 과세기관에 받은 금액 원천 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고 요게 제가 요거 이론 강의할 때 요 얘기를 좀 했는데 종교인 과세가 어떻게 본다면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논란이 되는 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된다. 소득이 있으면. 그래서 이 소득을 사업소득이 맞아요. 개념상은. 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맞는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려 그러니 종교단체 반대가 심한 거죠. 종교 입장에서 뭐
뭐 예를 들어서 종교 이런 활동을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힘이 너무 강했는지 모르겠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게 된 거죠. 예. 이번은 뭐 나왔잖아요. 연금 계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데 이번은 연금 소득이니까 답이 2번이겠네요. 이게 나왔는데 뭐. 3번과 4번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 이자는 당연히 기타 소득이죠. 4번에 지역권, 지상권은 이걸 봐야죠. 공익사업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는 기타 소득이죠.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죠. 그러니까 2번만 연금소득이고 1번, 3번, 4번은 기타 소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15번은 상으로 분류했는데 이 총수익 금액에서 물어보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이걸 다 몽땅 외울 수도 없고 다음 중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 한급 받았거나 한급 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죠.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 2번은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수 있는 경우 이건 요게 핵심이죠. 우리가 필요 경비로 처리됐다. 이게 환입이 되면 총수익 금액이 돼요. 필요 경비를 인정 안 받으면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그런 맥락이고 3번은 좀 본 적 있을 거예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겠죠. 받는 거 장려금, 판매 장려금. 4번이 답인데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이. 그러니까 어떤 보험금 받은 거죠. 화재 보험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떤 그 뭐 건물이나 이런 게 화재로 인해 소실이 됐는데 그로 인한 보험금 받은 거, 보험금 수령액이죠. 이거 당연히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해야 되겠죠. 이거 수익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인데 15번 같은 거 맞추기는 좀 까다로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번은 틀릴 수 있다 치자. 하나, 부가세는 웬만 다 맞췄어야 돼요. 원가 다 맞췄어야 돼요. 그래, 4번은 틀릴 수 있다 치자. 4번, 두 개. 2번도 틀릴 수 있다고 쳐요. 2번. 여기까지가 3개예요. 여기까지. 1번까지 틀리면 4개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지 항상 12개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게 대비해야 돼요. 이게 이 12개가 만약에 목표치가 12개였는데 내가 10개가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10개면 내 20점밖에 못 받잖아요. 36점 받으면 56점. 내 14점을 받아야 돼. 25점 중에. 그 조금씩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4점을 더 확보한다는 게 그 25점, 부가세 신고서 10점하고 연말연한 15점 중에 뭐 하나씩 틀리다 보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했는데 전산세무이급 이렇게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데 그분들이 점수가 한 65점에서 69점 사이예요. 그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을 12개 이상 득점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걸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102회 전산세무이급 여러분들 뭐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뭐 잘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뭐 합격에 대해 제가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점수가 조금 모자라면 조금 더 보완하셔서 다음 103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